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지금부터 국민일보가 그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인선교회가 주관한 제8회 신춘문예 신앙시 직행사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.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일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예수님의 선교의 본을 실천하고 계시는 최일도 목사님, 또 우리 본연합회 이사에 계시는 두 목사님께서 먼저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16세기 영성가로 널리 알려진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시인입니다. 그는 한평생 성령의 불이 늘 타올라서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거대한 나무처럼 사랑의 노래를 평생을 짓고 또 불렀습니다. 이처럼 교회상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시를 쓴 사람들이 어디 십자가의 성 요한뿐이겠습니까?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들은 영성가라고 불리워진 사람들입니다. 오늘 우리 기독교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들과 또 여러 작가들에게 온몸 다해 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기독교 문단에 대비한 시인과 작가들을 앞으로 정말 깊고 맑은 영성의 샘물을 계속 길어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모든 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작가들이 되기를 부선모아 기도합니다.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고달프고 또 삶에 지치고 어둠 밤을 지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